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와랑와랑 TV 직원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 없던 시간에 김성웅 씨의 그 활짝 핀 얼굴 오늘부터 노랗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과 함께 너무 얼굴이 노래지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지난주까지 좋았는데 말이죠. 오늘부터 또 우울해지기 시작하네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우리 직원 보시가 다시 와서 그런가? 네. 팬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 눈에 지금 팍 들어온 게요. 예. 하트 막 빵빵빵. 막 이렇게 써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들 한다 둘이서 아주 좋다 그래. 네. 자, 그러면 첫 순서부터 출발할까요? 네. 와랑와랑 네. 시사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댄디하게 네. 멋쟁이 스타일로 입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 웨이터 같다 웨이터. 그런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아니에요. 네, 나름 좀. 네. 자,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경기도 안산의 다운 그리고 김포의 김포페이, 부산의 동백전 이게 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갑자기 모릅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네. 지역 화폐 얘기입니다. 지역 화폐는 이제 특정 지역 안에서만 유통되는 화폐인데 우리 제주 지역에도 드디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발행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지역 화폐가 지역의 돈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돌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서 네. 그런 건데 이제 뭐 이제 소비와 유통이 좀 늘고 덩달아 이제 생산 증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역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지역 화폐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가 좀 대표적입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발행액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뭐 지역의 유사한 상품권이 이렇게 발행이 돼서 경조사 때 사용되는 경우들도 네, 많잖아요. 많이들 쓰시죠. 예. 네.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주사랑 상품권과 뭐 은행에서 나오는 상품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조사 답례품을 비롯해서 시중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이걸 어떻게 흡수하고 상생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보통 지역화폐들도 이제 카드형 그리고 또 모바일형으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탐나는 전도 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제 이건 도의회 건의로 인해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제주의 그 답례품 문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20% 정도는 종이 지폐로도 발행이 됩니다. 네. 지역 사회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예, 네.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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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나온 건가요? 네. 도내 초중교 191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네. 도내 역대 교장을 조사한 결과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이가 두 명이 있었고요. 네. 아직도 교표의 월계수 이게 그 일제강점기의 군 관련 배지에 그 사용된 문안이라고 네네. 합니다. 이 월계수 도안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34개 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길기라고 하는 전범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도안을 사용한 학교도 6개 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외에도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작곡 작사가가 만든 교과를 사용한 학교도 두 곳으로 조사가 됐고요. 일본 교과나 창가집의 7.5조 유격을 갖춘 교과는 대다수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뭐 예전에 썼던 우리 수학여행, 네. 강번, 학급, 뭐 조회 이런 맞아요, 용어들이 맞아요. 모두 일제, 특히 군국주의의 잔재라고 합니다. 아, 그런 용어들도? 예, 예. 아, 그래요. 이번에 왜 그 전국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한국은행 그 정초, 이렇게 돌에다 새기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네. 보면 그 이또 히로부미? 예, 예 이또 히로부미 글씨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네. 문화재청에서 나서가지고 확인 작업도 했고, 그래서 그게 이또 히로부미의 글씨다라는 거를 네. 확인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됐습니다. 이거 앞으로 뭐 의견 수렴 통해서 관리 방안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우리 제주의 학교 현장도 바뀌어야 될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아직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 네. 아, 이번에는 좀 훈훈한 소식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70대 시인 이유순 할머니의 기부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아... 자신이 다니던 모교에 모교인 그 서귀포 여중에 5천만 원 장학금을 쾌척을 하셨고요. 공공 근로를 비롯해서 온갖 일을 하시면서 안 쓰고 아껴서 자그마치 10년을 모아서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유순 할머니가 가난 때문에 학업에 진짜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예, 가진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아이를 잃은 아픔, 예,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이 기부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좀 얻으셨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0년 이제 모교인 신성여고에 1,3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을 모아서 4천여 권이 넘는 책을 좀 전달을 했고요. 할머니의 기부는 계속 이어져 왔다. 지금도. 네. 네. 전화로 좀 연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네. 이유순 할머니와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목소리가 아주 그냥 네. 우렁차도 좋습니다. 그 호칭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이요? 아니 뭐 그 할머니 하지 마세요. 누나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니 미스리. 예? 미스리라고 해주세요. 미스리. 근데 요즘에 미스리. 아 근데 이게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 그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시인 이유순님이라고 하면 되겠다. 네네. 네, 네. 자 지금도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도 일하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 네. 무슨 일하고 계셨어요? 그 이제 그 소주병 공병. 네. 네. 소주병 공병 그거 주워다가 모아서 이제 내일 아침에 9시쯤 되면 그 슈퍼 같은 데 가서 이제 하루에 30개밖에 안 받아요. 아 그렇군요. 많이 저기 주술 수도 없고. 네네. 저는 이제 그 천지동 놀이터 그 클린하우스 요일별 지킴이 하다 보니까. 네. 병이 하나씩 둘씩 나왔지만 요즘은 라이벌이 많아서 없어요. 아 라이벌이. 왜냐면 아 그러시군요. 예,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아니 뭐 다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만은 안 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그것도 막 10년 넘게 모은 돈을 또 학교에다 이렇게 가져다 주려면 참 큰 결심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걸 또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처음에. 아, 그 제가 그 어렸던 시절 그 유년의 시절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니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네. 남다르게 가끔 이제 학생들을 교복 입고 가는 걸 보면 옛날에 내가 생각나서 네. 그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예, 예. 아 이렇게 기부하면 어떨까 해서 어느 날 딱 그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정말로 오로지 그 하나 생각으로 네네. 그렇게 모으게 된 겁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기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모금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모아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예. 그 40대에 막걸리 민속 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아. 벌었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내가 어머니한테 그 효도를 못해서 나는 돈을 벌면은 양로원을 지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네. 하다가 막걸리 장사를 10달 하는 동안 야, 너 뭐 처녀가 이런 장사에서 뭐 할 거냐 야 웃기지만 나는 양로원 할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술을 막걸리를 팔았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다가 10달 만에 제가 간이 나빠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너 더 이상 장사하면 죽어. 뭐 친구가 죽을래? 살래? 나 살래. 그럼 이 가게 팔아. 3일 만에 팔고 하도 양로원을 하겠다는 소리를 찌그렸기 때문에 그래도 수입보 양로원에 조금 몇 푼 지분을 하겠다 해서 네네. 그때 그 한 달에 주방하지만 월급이 20만 원. 네. 열 달치 200만 원을 서귀포 양로원에 성요셉 양로원에 가져갔어요. 네. 저기 선생님.
예. 하여튼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금 기부를 이어오고 계시고, 그 네. 제가 처음에 시인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네. 그 시도 직접 쓰시는 겁니까? 시? 그럼요. 아, 그러면 네. 오늘 저 방송 연결됐으니까 그 저희들한테 그 소개해주고 싶은 시 중에서 가장 그, 본인이 애정이 담긴 그 부분, 일부분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니, 뭐, 다 해도 길지는 않으니까 네. 할게요. 네네, 시. 짝사랑. 짝사랑. 이웃은 네. 삼나무 길목 낙엽을 밟으며 혼자 빙긋이 웃는 웃음은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음일까. 갈바람이 뒷밤을 고되게 후려도 좋은 건 그래도 성냥 알갱이만큼이나 불씨가 사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는다 하고 그림자 여울지는 그 그리움이 첫눈 내린 한라 산정인데 어디 꿈속에라도 단 한 번 나를 보는던가. 산비들기 푸드득 창공을 가르니 이 비밀스러운 마음 봉구시 수줍더라.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일본에도 그 99살에 또 시집 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꼭 시집을 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로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네. 또 저희가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네.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또 기부를 해오신 이웃은 네. 우리 시인이셨고요. 흔들리던 그 세월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네. 부처가 되신 것 같다고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댓글 중간중간에 네. 병맥주로 바꾸겠다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아니면 이제 아까 병을 다들 네. 병맥주로 바꿉시다. 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어찌됐든 네. 서귀포로 가셔야 되는데. 나, 예. 네. 자, 어쨌든 목소리도 너무 고우시고 또 이렇게 또 좋은 기부 문화를 훌륭한 사람들을 서로 다 알아보고 있을 거라고 네. 관종님도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 시집 나오면 시집 사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이유순 시인의 시집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자윤국 씨와 함께하는 맛있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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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뭐야? 다 얼음 나라가 돼버렸어. 아 근데 이 배는 고프고 뭐 좀 먹어야겠는데. 아 추워. 찜이 먹고 싶어. 밥이 먹고 싶어. 선선해진 날씨에 마음까지 헛헛한 요즘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이 그리웠나요? 그렇다면 자선생 있지만 음식들로 꽉 채워보세요. 커밍순. 오늘의 첫 번째 찜은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났습니다. 환절기 건강과 맛있는 시간을 제대로 책임진다는 음식의 정체 궁금하시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웃깃을 스치면 노래 잘하는데요? 따끈하게 갈락새 전골이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죠? 이름 속에 식재료가 다 숨어 있습니다. 갈비, 낙지, 새우 갈락새 전골인데요. 갈비와 낙지와 새우. 아, 갈락새 전골. 자, 갈비하고 낙지하고 새우 주세요. 예? 이게 완성품이라고요? 어디요? 이 밑에 다 숨어있구만. 갈비에, 아이고. 새우에, 이 쓰러진 소도 이렇게 또 일으킨다는 또 이 낙지. 우리 또 형국이 또 요새 또 허약한데 또 우선 국물을 좀 먹어볼게요. 야. 와 묵직하지 않은 가벼운 깔끔한 갈비탕. 와 국물 합격. 그 맛의 비밀은요 황기, 인삼 등 10여 가지 약재와 갖가지 채소를 넣어 만든 노하우와 정성입니다. 영양 제대로 우려낸 보양육수. 그러면 본격적으로 소스에다가 또 이렇게 탁 살짝 찍어가지고
고기 이게 뼈채 들고 먹는 뜯는 맛이 있잖아요. 갈비는 이대로 드시네. 부드러워. 야. 잡내 전혀 없어. 이렇게 싹 들어가. 네, 이번엔 후끈후끈 빨간 갈비찜. 찜의 위력 제대로 보여줍니다. 맛이 깨매꿈한 맛에 부드러운 소갈비, 쫄깃한 낙지가 만났습니다. 중독성 갑, 해물 소갈비찜. 그 앞에서 무장해제는 당연지사입니다. 야, 진짜 이 빨간 음식은 정말 이 식욕을 너무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먹으면 먹방 좌선생이 아니죠. 좌선생 스타일의 먹방, 제 선택은요? 라면에다가 오, 라면이 들어있어요? 고기를 이야. 우선 낙지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낙지하고 이게 같이 먹어야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좌선생 오늘 갈비 면집이야. 아, 이 집만의 메인. 매일 아침 남긴다는 겉절이. 맛있습니다. 아유, 저 앞치마라도 한 번 먹으려고. 오늘 먹방 끝났다, 끝났어. 근데 불꽃 소갈비, 낙지, 갈비와 해산물, 나, 너, 찜. 먹방 좌선생 두 번째 찜은 이도동에서 즐겨봅니다. 여러분, 또 찜 먹으러 왔어요. 화끈한 찜, 꽃게 찜,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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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싱싱하고 살이 토실한 서해 연평도산 꽃게만을 골라 태양초 고춧가루를 이용한 양념에 재웠다가 선보이는 이곳. 꽃게 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맛으로 검증받은 너무 곳입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곳, 이렇게 유명한 곳. 이곳에서만 20년. 그 우리 어머니께서 일본에서도 유명했다는 거예요. 일본 잡지에도 막 나오고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우리 MBC 마디수다에 이제야 나왔다는 게 우리 어머니 좀 서운하겠어요. 야, 그러면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딱 먹기 좋게 이렇게 딱 해줘. 어, 다 까주셨어. 오. 껍질은 부드럽게, 살은 탱탱하게 식감이 살아있는 새우. 여기에 살이 꽉 찬 꽃게는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싱싱한 재료들 본연의 맛이 우러나오도록 기본에 충실한 조리법이 돋보이는데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매콤한 양념에 버무려 완성하는 꽃게찜. 단백질, 인, 비타민이 풍부한 꽃게. 이제 제대로 먹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좌선생 흥분했어. 우와. 그냥 막 와, 이 단맛. 그래, 여러분, 이 꽃게의 단맛 아시죠? 이건 그냥 달아. 단맛, 그냥 물이 쭉쭉 나오는데 그 단맛. 와, 뭐야, 살. 뭐야? 이 물 나오는 거 같아. 아, 무슨 꽃이 피는 거 같아. 질이 그냥 막 뚝뚝뚝뚝 그냥 흘러. 와! 이곳의 게장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 간장게장 있어요? 대도 간장게장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야, 아, 이거 보세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또 알 꽉 찬 거. 간장게장. 이거 또 쫙 네. 들고. 아이고, 야, 진짜 제대로 먹는다. 아유, 잘 먹음지. 아유, 잘 먹음 때 진짜 먹어. 볶음밥, 볶음밥 또 먹어볼게요. 그렇지, 김에 싸서 먹어야지. 야.
말을 안 해, 말을. 말을 못 해, 말을. 그러니까. 아! 사랑해요. 개딱지. 사랑해요. 개딱지. 개딱지. 육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꽃 개맛집. 내 마음을 찜한 맛있는 찜 요리들. 뜨끈하고 화끈하게 입맛을 저격합니다. 매력 만점 찜 요리. 여러분의 선택은? 근데 갈비찜도 갈비찜인데 김성욱 씨는 갈비찜하고 아까 그 뭐예요? 꽃게찜 뭐 아니면 간장게장 이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갈비찜은 부모님 모시고 이미 예전에 여러 번 갔다 왔고요. 네네네. 그 집에. 네네. 아 그래요? 아 그 집에. 그 탐라중학교 조금 옆에잖아요. 역시. 갔다 왔고. 갔다 왔고 저는 그 간장게장 집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간장게장. 아까 그 쫙 누를 때 이게 밖으로 팍 나오는데 꽃이 피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게살꽃 그걸 보면서 아주 소름 끼치던데요. 아 거기는. 네. 저번 달 한 달을 쉬었대요. 왜 쉰 줄 아세요? 왜? 보통 이 쉰 이유가 개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다른 데 공수해 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백령도, 연평도에서 가지고 온 그 개 아니면 안 된다. 아~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인기가 있는 곳, 이미 인정받은 곳. 제가 네. 대학교 시절 때부터 지나가면서 거기 꼭 가고 싶다. 아~ 예, 그 시청, 그 대학로 부근에 있는 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본에서부터도 인정받았던 분. 제주도에 꽃게 요리점이 많지 않아요. 네. 제주도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할 곳이 생겼다는 거. 네. 아~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도 아주 맛있는 먹방 네. 우리 좌영국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다음 주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장애인 근로자 여러분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일터 우리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들을 소개를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요.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과 자활의 바탕 그리고 장애인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 그 행복한 소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홍보회사 와랑와랑 상사의 첫 일터로 들어섰는데요. 분명 호텔에 들어갔는데 일은 안 하고 음악에 맞춰서 맨손 체조를 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네. 아니 저 오늘 입사한 네. 장인정인데 저 오늘 호텔에 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호텔이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체육관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풀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재밌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고객님들이 주무셨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엘린에서 특별히 네.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시는 제 선배 선생님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연. 아 수연 선배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선배님. 일단 객실의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했는데요. 제가 책임감이 또 강한 만큼 가르침대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변기 속까지 청결하게 닦았습니다. 선배님 이제 끝났죠? 저 그럼 갑니다. 아니야 이게 이걸로 네. 물 뿌린 데를 다 네. 내려줘야 돼요. 빠른 퇴근을 위해서 신속하게 화장실의 물 빼기 작업 완료. 아 선배님 진짜 힘들어요. 저 이제 나갈래요. 다 했잖아요. 네. 왜요? 화장실 청소는 바닥 타일은 물론 거울까지 뽀드득 소리 나게 닦아야 하는 만큼 부지런함과 정성이 필요하겠죠. 자 이제 끝인가요? 진짜 끝이죠? 나가도 되죠? 이제는 그 여기 옆에 방 침대 메이드를 해야 돼. 이어진 객실 내부 청소, 침구 교환 등 다음 이용 고객을 위한 정리 정돈을 하는데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하고 있답니다.
드디어 다 끝났어요, 선배님. 와, 하이파이브. 너무 고생하셨어요. 일해보면서 어떨 때 가장 즐겁고 기쁘고 보람찼어요? 손님 올 때도 기쁘고 객실 청소할 때도 깨끗하게 하자는 마음으로. 나중에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꿈이요? 건물을 짓고 싶다. 어머나, 건물주의 꿈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와, 깨끗함 그리고 안락함. 그래서 저희가 그 제주 시청에서 위생 점검을 해도 언제나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고, 사소화 양치컵이나 머그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외선 소독을 하고 실내화 이런 부분으로 항상 소독을 하고 있어서 고객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숙소가 최고의 휴가입니다. 다음 일터는 제주시 아라동에 자리한 춘강 장애인 근로센터입니다. 일터로 들어서자마자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요. 요즘 천연 염색천으로 만든 전마스크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입사한 장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거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마스크에 들어간 안감이요. 그러면 선배님은 일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좀 뿌듯하세요? 우리 제품이 밖에서 보일 때, 많이 보일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선물해줬는데 그걸 하고 다닐 때 뿌듯해요. 마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춘강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지난 여름 염색해놓은 갈천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데요. 멋스러운 의류는 물론 침구류와 모자, 가방, 스카프 같은 패션 소품들까지 인기가 높답니다. 옷감이 장난이 아닌데? 와우. 춘강 근로복지센터의 또 하나의 주력 사업, 완전 분해, 세척 후 조정, 조립, 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카트리지 재제조 생산입니다. 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선배님. 저 이거 다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완전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잘 됐어요. 오, 잘 된 건가요? 이제 하나를 딱 만들고 나면 뿌듯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뿌듯하죠. 틀고 하면은 아주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직업 훈련 교육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들어낸 고품질의 카트리지들. 복사기, 프린터기용 카트리지는 도내 관공서 등에 납품합니다. 장애인 상품이라 그래서 결코 낮은 상품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노하우, 경력 이런 모든 걸 합해서 지금 많은 품질이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춘강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사업, 바로 전산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서비스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일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전산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전산 업무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제주대학 병원이나 아니면 그 관공서 같은데 이제 컴퓨터랑 이제 프린터 AS 해주고 전산 업무에 관련된 그런 AS들을 담당해주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하면서 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요즘 네. 일도 많으셔서. 부족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한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일터는 길직업재활센터. 종이컵, 물티슈 생산과 함께 물수건과 호텔 침구류 세탁 및 납품 사업. 여기에 달콤한 제빵 사업까지 더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터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1층에 내려오니까 뭔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물수건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서 식당 등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우리가 작업하는 개수가 3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 여지껏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우리 네. 장사원님이 한번 접어보실래요, 한번? 숙련된 선배에게 배운 각잡아 물수건 접기. 직접 해봤는데요. 단순하지만 장애인 근로자들에겐 꼭 필요한 소중한 일이랍니다.
선배님, 근데 제가 네. 일을 하면서 네. 몇 가지 궁금하더라고요. 직업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도 높으실까요? 장애인분들의? 손만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때까지는 일하고 싶다. 뭐 이 회사 나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답니다. 네. 다음은 종이컵 제조시설. 제주의 종이컵 생산업체 두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 길직업재활센터인데요. 그만큼 도내 관공서와 각종 기관에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셨나요?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순간 하나하나 움직이거나 하면 참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선배님께서 저축왕이라고 들었거든요. 아, 예. 모아놓은 걸로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처럼 장애인 시설 같은데 좀 돈이 많지 않지만 좀 시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보리빵을 하나하나 포장하는 손길이 바쁜데요. 이 밖에 천연 발효종으로 만든 식빵 등 건강한 빵도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빵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네.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길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제빵 제과실이에요. 그 훈련 장애인분들도 여기서 훈련을 또 하시고요. 정식적으로 근로자가 되셔서 여기서 함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천연 발효종을 이제 저희가 직접 배양을 해서 빵을 이제 만드는데 저장을 했거나 이러질 않고 그때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이 제빵 훈련을 받은 후 정식 근로자가 돼서 생산하는 건강한 빵. 제주산 보리와 천연 발효종으로 만드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빵. 많이 애용해 주세요. 여러분은 출출할 때 뭐 드세요? 전 이거 먹어요. 아, 뭘 먹어볼까? 이건 쿠키, 이건 타르트,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천연 발효빵. 그래, 너를 정했다. 그래,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서 끼절. 작업 능력을 가진 중증 장애인들의 소중한 일터. 장애인 근로자들은 오늘도 일을 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써보면 다시 찾게 되는 좋은 제품을 위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장애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행복한 소비. 이제 함께 해보세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업재활시설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그 아까 제품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직접 보고 사용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장애인 근로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온정으로 뭐 이렇게 좀 판매를 좀 해주시고 사주시길 바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직접 써보시고 맛보시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품질로 봤을 때 우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 적극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들, 또 품질들, 기술들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에서 만든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장애인과 소비자,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럼요. 그런 기쁨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별책부로 이어집니다. 네, 별책 프로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인정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신입사원으로 만나고 아, 네. 지금 2년째 신입사원이죠? 그렇죠. 예, 계속? 예. 계속 신입사원 풋풋하게 네. 막내니까요. 그렇죠. 예. 아까 막 빵 광고 이런데 막. 아까 그거 빵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정말 맛있었어요. 네. 특히나 그 감자빵. 이 정말 제일 맛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까지가 김만덕 주간이었었잖아요. 네. 우리 와랑와랑 TV에서도 김만덕 할망의 정신도 소개해드렸고 또 나눔이 챌린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토요일까지 나눔이 챌린지 진행이 됐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주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진행된 챌린지는 22일을 기준으로 1,274여만 원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먼저 만나보실까요?
멋지네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죠. 물론 김만덕 주간은 끝이 났지만 이 김만덕 할망의 나눔의 정신, 배품의 삶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잊지 않고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이제 또 바로 토요일, 이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그 말인 즉슨 헬로윈 데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헬로윈 데이가 토요일에 이제 찾아오는데 그런 가운데 서울시 헬로윈 대규모 모임 자제 캠페인 포스터가요. SNS상에서 아주 화제가 됐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저는 못 봤는데요. 굉장히 기발하고 좀 무서워서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어서와. 코로나 헬로윈은 코로나 처음이지? 헬로윈. 코로나 그 이미지와 이제 합성이 된 거죠. 그러네요. 나는 네가 10월 31일에 할 일을 알고 있다. 야, 이걸 보면 참 굉장히 위트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올해는 잘못하면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나오는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헬로윈 데이 즐기려다 진짜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좀 귀여운 유령이라서 귀엽긴 한데 네, 이어서 헬로윈 관련 소식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요즘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는 마스크 위에, 그러니까 공식으로 지정된 KF94나 비말 차단 마스크 위에 나만의 코스튬을 그리는 이런 영상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양만, 그림만 마스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역 마스크를 활용한 그런 의상을 갖추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주 또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먼저 만나보실게요. 먼저 준비물. 자, 밑그림을 이게 그리네요. 마스크예요. 네. 우리 쓰는 마스크. 이게 직접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이분은 이렇게 무섭게. 이야, 귀엽다. 네. 내가 좀 손재주가 없다 하면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네, 색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수 선생님께 13개 주고 싶어요. 이번 헬로윈 데이도 뭐 이렇게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모임을 최소화해서 집안에 소소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또 좋은 즐거운 얘기 만나봤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원래 저희가 외람된 문화생활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은 한 주 쉬고요.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에 청년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의 가장 오래된 상권이자 최고의 상권이죠. 제주시 중앙로의 상점가에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청년몰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신선한 아이디어와 이 젊음의 패기로 제주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생기발랄한 청년몰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기발랄 청년몰에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주 터미널에 와서 어떻게 가야 되지? 버스를 검색해봐야겠어요. 생기발랄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온단 말이죠. 네. 진짜 나오네?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버스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너무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 신속도 있고. 귀엽네요. 이제 동물시장은 다 왔는데 청년몰 어디지? 약간 이 주변인 것 같은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진짜 생각보다 가까이
있네요. 예, 예. 동물시장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구나. 아, 진짜 가까이 있네. 들어가 보실까요? 젊음의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이곳이 생기발랄 청년몰. 1층부터 3층까지 청년들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각종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예쁜 소품, 공예품, 기념품 가게들이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보는 순간 막 지르고 싶은 욕구들이 솟구칩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또 서서 대기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요. 왠지 그 아름다운 어느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느낌을 날이 좋아서. 야, 멘트 좋다. 네, 네. 근데 요 청년분 은정 씨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40세 미만 네. 청년들한테 그쵸.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친구들이 이제 창업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중앙동 상점가에서 저렴하게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준 그런 점포들입니다. 와. 약 지금 한 16개 점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몰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약간 네. 백화점 같기도 하고 쇼핑몰 같기도 한 이런 사이즈에다 네, 이제 입점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그냥 청년몰 들어와서 여행 왔다가 쫙 사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저 들어가서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죠? 저 들어갈 테니까 포즈 취할 테니까. 네. 손 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느낌 어떠세요? 잘 찍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 참, 네. 잘 찍어주셨겠죠? 네. 아, 잘 하셨네요. 네. 아유, 아 S라인이네요. 예, 예. 아,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아, 도망가야겠습니다. 네. 근데 안에 보니까 지금 정말 이용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식당가 저 센스 있지 않아요? 이렇게 배고픈데. 오, 푸드코트가 있네요. 생일 다 푸드코트. 이야. 진짜 진한 냄새가 가득했는데요. 화려한 불쇼로 눈 호강 먼저 하고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맛보면 생기발랄 청년물 푸드코트. 아, 너를 인생 맛집으로 선언한다. 강하게 후각을 자극하는 달콤한 향기를 따라가 보니까요. 디저트 케이크가 오븐에서 금방 구워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번. 야, 구워줘요. 진짜 이거 아메리카노. 야. 아메리카노가 땡기는 그 맛이죠. 아.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네. 말차의 맛이 굉장히 짙어요. 말차 함유량이 엄청나네요. 네, 제주 말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어쩐지 너무 맛있다. 많은 가게들이 마카롱을 했는데 그 마카롱이 너무 달아서 어른들은 많이 안 드시잖아요. 맞아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찾다 보니까 이제 다쿠아즈가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밀가루도 넣지 않고 설탕 함유량도 최소화해가지고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온다고 해도 널리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님들이 다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드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재방문해 주시는데 아직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진짜 담백한 맛에 너무너무 이 쫀득쫀득하고 깊은 진한 맛에 빠져드실 겁니다. 아, 근데 여기 청년몰의 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상점가는 아주 많죠. 네. 수십 년 장사를 해온 베테랑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몰이 속한 중앙로 상점가에는요, 오랜 세월 장사를 해온 선배들이 있는데요. 청년 상인들에게 전해줄 장사의 비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과연 이 가게가 몇 년 됐을까요? 길면 한 10년? 왜냐면 꽃집이 10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10년, 한 15년? 길면. 땡, 틀렸습니다. 그러면요? 30년 이상 된 가게죠. 아, 그래요? 상점가를 이제 처음 만들 때 네. 그 참여를 했던 분이고 아. 지금 30년 이상 꽃집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청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비결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네. 아니 꽃집을 40년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비결이 어떤 걸까요? 비결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그냥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깊이 저도 깨닫게 됐네요. 그때 어떻게 꽃을 수급하셨어요? 80년, 90년대 때? 그때는 꽃 도매상도 잘 없었고. 그렇죠. 제주도에도 없었고. 그래서 서울로 직접. 서울로? 네. 아니 직접. 서울로 직접 몸이 가서? 가서. 꽃시장에 가서? 하고 서울에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사서 보내달라고도 하고. 이야. 그러니까 진짜 젊은 청년들이 정말 부지런히 지금 막 사업을 오픈했어요. 이렇게 오래 하신 우리 사장님의 진짜 안목으로 봤을 때 인생의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잘 되는 집을 벤처마킹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 고객들이 요구도를 조사해야 돼요.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 오케이. 만족도를 줘야 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 뭘 먹어도? 오! 뭐 디저트를 먹어도? 우와! 그 다음에 이 꽃을 사도? 우와! 이렇게 될 수 있게. 아, 진짜 그래야 장사 잘 되는구나. 30여 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꽃을 포장해온 사장님의 정성. 손님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한송이도 곱게 포장하는 이 손이 100년 가게를 이어가는 장사의 비결입니다. 와, 이제 쭉 다 둘러봤네요. 청년물도 갔다가 정말 오랜 시간 또 함께해 주셨던 이 상권에서 정말 터줏대감 같으신 분들도 만나봤는데 그 고객들이 많이 흩어져서 지금은 솔직히 과거보다는 손님이 덜 오고 있습니다. 청년물이라는 좋은 아이템으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신구가 잘 어울려서 앞으로 우리 그 상년가의 미래가 밝다고. 맛있는 집은 어디 가든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부를 찾아오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앙로 상년가 상인분들 힘내세요. 파이팅! 생기발랄 청년몰. 힘내세요. 청년들과 선배님들 모두 모두 제주를 대표하는 장사의 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위치가 아마 찾아가 보시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동문시장, 수산시장에 딱 들어가시기 직전에 바로 왼쪽에 있는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로 사거리에서 합동 방향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 골목을 한번 딱 꺾으면 보입니다. 안경집 옆으로. 진짜? 아니 역시. 현대약국에서 조금 내려가서 안경집 옆으로 딱 들어가면 보입니다. 아 진짜 역시 제주도에 오래 사신 딱 그 토박이 조상님이세요. 그 청년물을 지나야 수산시장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일단 중앙로 큰 길로 찾아가서 거기로 꺾으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워낙 딱 생기발랄 청년몰이라고 굉장히 딱 건물 자체가 있어요. 커요. 그리고 글자가 크게 돼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건물이 뭐 수산물, 뭐 식자재 등 이게 취급하는 점포가 있던 자리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 건물들이 있었던 좀 낡은 건물이었는데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이제 1층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입점해 있고 네. 또 이제 감귤 주스 이런 오리지널 착즙 주스들 판매하고요. 2층에는 완전히 이제 푸드코트예요. 그런데 이 푸드코트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어떻게 입점이 되냐? 사실 수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그렇죠. 다 입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개월 동안에 먼저 원서 접수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제 플랜을 그렇죠. 짜서 사업을 하실 건지도 그렇지. 다 지켜보시고 또 실제 정말 맛있는 집만 입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선별해서 이제 가게를 그렇습니다. 이제 선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겪어보시고 네. 맛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청년몰에 여러분들의 많은 발걸음이 또 이어지고 청년몰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우리 또 재래시장 많잖아요. 여러분 함께 발길을 계속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와랑와랑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한 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 콘서트 관계로 한 주 쉬고요. 11월 또 좀 훌쩍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람이 있다면 한 달에 4번 방송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네. 너무 자주 쉬어서.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마스크 잘 쓰시고 개인방역 철저하면서 이 겨울 또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로 앞에 마주 앉았지.